씨가 아 보거미를 보고 날개 없는 천사 아하. 이런 예. 것도 느꼈습니까? 어떤 부분에서 또 이렇게 보거미 형한테 참 많이 배운 게 같이 작품할 때 좀 지나긴 했지만 되게 작은 거에 다 진심으로 감사해 아, 하는 게 씨가. 사실 스태프분들 만나고 뭐 같이 동료 배우들 끝나고도 이제 인사치레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잖아요. 근데 형은 진짜 감사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매번 건네고 그치 예. 보거미가 약간 그런 게 많죠. 일에 그런 거 보면서 많이 배우고 근데 감사한데 안 감사한 척하는 것도 어렵습니다. 왜 그렇게 감사한데 내가 그런 스타일이야. 내가 그런 스타일이야. 굉장히 감사한데 그냥 안 감사죠. 왜냐면 너무 미안해 하니까 그냥 뭐 이러고 많은 건데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. 아, 이 말도 진짜야. 마음속은 고마운데 반가운데 그냥, 안 반가운 척 하는 거야. 그래 뭐 지나가는 것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. 아, 그래? 우리 동현 씨가 드라마 같이 했던 사람이랑 거의 다 친한데 예. 유독 차은우 씨하고만 조금 대면대면 한 거 같아요. 둘이 친구 아닌가? 예,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미스터 차하고 네, 동갑이어가지고 제가 그 어떻게 친해져야 될지 모르겠어요. 형들이면 형 하면서 제가 뭐 동생이니까 동생 입장에서 막 연락 먼저 하고 우리가 같은 저기도 좀 인기 많고 우리 형이라 그러거든? 뭐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냥 그러면 되잖아 그것도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아니 약간 그냥 친구 동갑이어가지고 약간 대면대면 대할 줄 잘 모르겠어요. 네. 그래요? 네. 그럼 그 친구도 그렇게 대하나? 서로 약간 그러니까 그 친구 사이 근데 그 또래 친구 만나면 좋은데 더 친해지고 그러는데. 한쪽이 어색해하면 그쪽은 당연히 어색해하지. 차은우 친구도 부침성 있게 있는 친구인데. 네, 근데 또 약간 이 개그 코드나 이런 게 다르구나. 또 어느 정도 상반되는 게 좀 대화를 해봤는데 개그 코드가 좀 다르다 이런 거 느낀 적 있어요? 은우를 보면서는 아 진짜 얘는 너무 많은 걸 가졌지만 유머는 1도 못 가졌구나. 야, 그래요? 뭐 어떤 거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봐요. 이거 뭐 얘기할 게 없어요. 왜냐면 그거 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. 아,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. 이런 걸 했는데 너무 재미없어요라고 얘기 들을 게 없어요. 그러니까, 아, 그래? 네. 그러니까 재미라는 거 에피소드 자체가 없는 사람.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여진구하고는 유머 코드가 좀 맞아요, 그래도? 아, 진구도 완전 그 친구 저보다 더 가 있어요, 세월을. 더 어려서 마인드가 저도 하도 얘기를 듣고 이제 동갑 친구들 가끔 만나면서 아 내가 좀 앞서 가 있구나. 근데 친구를 보면서 아 한참 멀었다. 아, 어떻게 가 있는데 그 친구는? 거의 뭐 감독님들 뻘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되게 올드하다고 그러는 건가?